Let's go. Oh, 제가 17살 때, 막, 잡지 사모으고, 전 집이 지방이라서 공개방송 같은 거 못 갔거든요. 음반 사모으고 할 때, 친구랑 엄마가 아주, 그거 네가 사모은다고, 대한민국에 너 같은 게 있다고 알아주긴 하겠냐고 늘 쿠사리 먹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느새 지금 나이가 24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팬들과 같이 늙어가는 소감이 어떠신지 되게 궁금하네요. 팬들과 같이 늙어가는 소감은, 죄송합니다. 가래가 좀 나와서. 팬들과 같이 늙어가는 소감은, 제가 처음에, 팬들을 보고 좀 안쓰러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참 그 꼬미나무를 주가를 알리고 있을 때, 저희 그 열왕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항상 이렇게 숙소에 오고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야, 이러면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지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갈매기 그 철새 팬들도 다 지나가고, 이제 저희 이제 오래 좋아하셨던 분들만 남았는데, 그분들 볼 때하고, 그리고 공연할 때 보면은, 남는 건 팬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좀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이잖아요. 예.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배우들은, 탤런트들은 좀 이렇게, 열성적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인구가 많이 집결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의 힘을 이렇게 받아서, 또 연기를 하고 그러시지만, 가수들은 공연장에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없으면 힘을 잃어요, 정말.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일본에서도 그랬고, 아시아에서도 그랬지만, 역시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연 때 와서 응원해주시는 친구들 보면 아주 좋습니다. 소감은, 좋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창조 8기고요. 오빠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화팬인데요. 혜성 오빠 이번 솔로 앨범 내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대박 나시고, 진이 오빠는 꼭 댄스 앨범을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환 오빠도 요즘 솔로 앨범이랑 드라마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드라마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솔로 앨범 꼭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빠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에릭 오빠 드라마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혜인양. 드라마를 하고 솔로 앨범을 내라고 하셨는데, 드라마는 아마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드라마를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 사정상 굉장히 건방지게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PD분들이 저를 당분간은 안 될 거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정 안 된다면 에릭 씨랑 그 6mm 단편 영화라도 찍어서 꼭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동원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창조 4기, 5기, 6기 했던 김민정인데요. 지금 이렇게 당황스럽게 질문을 하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동원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팬과 연예인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꼬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물론이죠. 네. 팬과 결혼해서 만날 수 있죠. 뭐 예쁘다면 예쁘고 착하고 순수하고 지적이고 몸매도 늘씬하고 그렇다면, 아니 팬이 무슨 상관입니까? 네, 국경도 초월할 수 있고 나이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연예인들은 그 아무래도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개인, 아니 뭐랄까 좀 약간 지멋대로인 경향에 있어서 팬과 만난다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팬분들은, 팬이었다면, 내가 만나는 여자가 전에 팬이었다면 뭔가 더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나의 그 독특한 생각과 생활관.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연예인들 잘 이해 못하잖아요. 뭐 갑자기 일이 막 생기는 것도 이해 못하고 밤새 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좀 이상하게 사는 게 매력인 게 연예인이니까 팬과는 궁합이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완 씨 좋아하는 팬인데요. 되게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신화 그 멤버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동안 제일 잘생겼었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너무 과격한 육식과 과격한 운동, 스트레스,
그러면서 얼굴이 제가 좀 변했어요. 많은 팬분들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지금도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네, 그건 접니다. 나라고! 슬픔이여 안녕하고 천국의 아이들에서 되게 바른생활 이미지의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멤버분들은 글을 하나도 안 남기시는데 항상 되게 오빠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글을 남기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바른생활 실제로 바른생활 사나이인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자신이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망가진 역할을 해보고 싶다면 얼만큼 망가진 역까지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바른생활 사나이가 아니라서 바른생활 역할 하는 게 좋아요. 네. 앞으로도 그냥 연기할 때는 바른생활 계속해도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네가 이제 너무 선한 역의 이미지가 박혀있어서 나쁜 역을 해야 된다. 응? 사고를 치든가 문신을 해라. 막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근데 물론 가상 속에서 제가 선한 인물을 연기하지만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강아지가 옆에 감기 걸려가지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선한 연기를 계속 고집하는 것도, 선한 연기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뭐 나쁜 연기 멋있다고 다 나쁜 연기만 하면은 되겠나요? 아, 그리고 실제로는 바른 생활은 아닙니다. 예. 신화 멤버들이요, 춤을 되게 잘 추시잖아요. 근데 혹시 서문군요. 동환 오빠는 춤 때문에 혹시 많이 고생하셨는지 혹시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아, 저는 진짜 춤 때문에 개고생을 했어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었어요. 밴드에서 그 보컬을 맡았었는데, 저는 언젠가 꼭 밴드 음악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획사도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본의 아니게 댄스 그룹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돼서 혜성 씨하고 저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항상 나머지 공부하고, 그때 앤디가 저를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앤디한테 지금 굉장히 고마워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나보다 못 출 수도 있다는 거. 네. 하지만 그 테크닉 면에서는 다른 멤버들이 월등하고요. 혜성 씨랑 제가 항상 이렇게 뒤에서 1, 2등을 다툽니다. 네. 아마 이 얘기를 혜성 씨가 들으면 또 화를 낼 텐데, 그래도 뭐 맞는 말입니다. 네, 매거진 T, TV 피플 여러분 정말 그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최양락 씨에 이어서 제가 신화의 김동환이 두 번째 인터뷰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인터뷰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에 힘입어서 더 많은 그 톱스타들이 우리 매거진 TV 피플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The word possessive, yeah. Now, cause I had to be clear, a message. Yo, feeling is you wanna be the only one. Kind of joke, so don't more kind of joke. Don't you got choice is yours, but choice is nation. Oh, not don't more that you know, not too crazy. You drive me crazy. So, now, cause I shot guy, just the basic, right? Time is 609. 약속으로 대화 꺼내.